이번엔 조금 전 비가 많이 오면서 연결이 끊겼던 경기도 파주에 취재 기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. 호우 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파주엔 오늘 새벽 1시간에 9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김지욱 기자 다시 연결합니다. 김 기자, 빗줄기가 30분 전보다도 많이 강해졌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경기 파주의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새벽 사이에 이곳 일대를 살펴봤을 때 약 5시간 전부터 낙뢰를 동반한 세찬 비가 내렸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. 파주 판문점엔 시간당 91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. 이 밖에도 연천에 시간당 58mm, 철원 41mm 등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올해 들어 수도권 지역 중 처음으로 파주와 연천 일대엔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. 경기 북부 일대엔 현재 3시간 강우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되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. 네, 계속된 비로 서울과 여러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어젯밤 한 단계 높아졌는데 땅이 꺼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죠. 네,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어제 오전 세종시의 한 도로에선 직경 3m, 깊이 2m의 싱크홀이 생겨 3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한 8시 한 50분경에 출근하는 길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몸이 쑥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. 상당히 많이 놀랐고요. 지금도 아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. 지난주 대전 서구에서도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기는 등 땅 꺼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어젯밤 10시 20분쯤엔 충북 청주의 한 도로를 달리던 60대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지는 등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지금까지 경기 파주 문산천에서 SBS 김지욱입니다.